이번에는 내년에 시험운이라든지 뭐 그쵸. 승진할 수 있는 뭐 나이라든지 뭐 띠 이런 거 있나요?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2살 경우 이런 애들은 이제 다시 편입을 한다든가 내년에 이제 그때 자기가 공부를 조금만 준비해 놨다면 그 합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지. 그리고 국가시험 본 애들 뭐 구급시험 본다든지 경찰시험 본다든지 준비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면 22살, 26, 27. 특히 27은 나라의 공로를 먹는다 그래요. 요 나이 때들은 뭐 관공서에 들어간다든지 공무원이 된다든지 군무원이 된다든지 남들보다 조금 뭐 운이 좋아서 아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붙을 수 있는 운. 근데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. 공부를 해야지 또 요거 믿고 또 공부하지 안 하지 마시고. 특히 이제 30대는 이제 보통 이제 승진을 많이 하잖아요.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. 근데 이제 30살에 이제 시작운이란 말이야. 30대 시작운이.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29살 때 이제 힘들었던 고비를 넘겨서 30살에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한 직급을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거든. 그리고 35. 구설을 많이 타고 움직였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은 운이 있고 36살. 몰라. 내년 용띠가 30대 용띠가 좋더라고 보면.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이제 운이 있으니까 승진 시험을 준비하든지 자격증 시험이든지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좋고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44살에 이제 원숭이띠가 좋더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운도 있어요. 마지막 결혼은 원숭이띠들이 나쁘지 않고 47, 45들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40대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한 계단 올라가진다는 소리가 자꾸 있더라고 보면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